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ECB의 대규모 통화 부양 정책 기대감과 미국 경제 지표 회복으로 주말 해외 증시가 반등한 데 따른 영향을 받아서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처럼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었죠. 코스닥 지수 역시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은 어제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유럽은 다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심플러스의 박중현 멘토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시도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중요 지표와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글로벌 증시가 조금 반등에 성공을 함으로써 국내 증시도 반등에 이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점진적으로 지수가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00선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은 가지고 있던 보유 종목을 조금 포트를 좀 줄이시는 전략 이렇게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 지금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외국인의 지금 수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그 외국인의 수급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할지 안 할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계 자금 중에서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거는 유럽계 자금이죠. 미국계 자금은 그나마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유럽계 특히 영국계 자금에서 조금 많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 그 시가총액이 코스피가 1272조 중인데요. 그 중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437조,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거의 35%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는 171조 원으로서 그 외국인 보유액 중에서 40%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계 자금이 2등으로 127조 원입니다. 무려 30%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 증시는 뭐 그런 외국인의 자금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막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 7일날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발표한 그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은 지금 14년서부터 이번 9월까지죠. 10월까지는 아직 집계가 안 났고 그래서 우리 그 시장에 그 7조 9천억 약 8조 원을 이렇게 순매수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14년도 초에는 그 매도위를 보였었는데 그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7월서부터 그 외국인의 자금이 이렇게 유입이 됐었죠. 잠깐 보시면은, 국내 이렇게 지수를 저기서 지금 잠깐 보시면은요. 되게 재밌는 표인데요. 양적 완화 기관에서 Q1, Q2, 그 다음에 LTR로의 Q3. 뭐 이런 시기 동안에선 미국계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계 자금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입됐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계 자금이죠. 문제는 지금 이 영국계 자금이에요. 국내 증시에서 봤을 때는 영국계 자금 같은 경우는 거의 그 국내 증시를 무슨 현금 인출하다시피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쪽 영국계 자금을 조금 주의 깊게 들여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서 조금 주목해야 될 게 중국계하고 1분계입니다. 특히 이 1분계 자금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지금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일본계 자금이 또 국내로도 지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엔화 같은 경우는 그 약세를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그 돈들이 지금 국내 증시로 이렇게 편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그런 그 미국의 이제 뭐 금리 인상 그런 뭐 가능성 아직까지는 제기가 안 되고 있는데 그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이런 영국계 자금이 얼마나 더 이탈을 할지 그리고 미국계 자금은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국내 증시에 되게 우호적인 그 자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더 불안해지면 영국계 자금이 더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서 좀 점차 시장을 많이 밀릴 주범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음에 그 중요한 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수급에 대해서는 잠깐 이렇게 봤고요. 그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상품 가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상품 가격에서도 잠깐 보시면은 그리고 저거는 이제 그 PBR 밴드 이렇게 PBR 밴드를 표를 나타낸 건데요. 저게 이제 위기 지수 보시면은 이제 뭐 9.11 테러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 이제 금융 시스템 붕괴 예, 2008년도였죠. 저 때는 이제 그 200주선을 하회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간당간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200주선을 하회하게 되면은 이번에도 좀 큰 급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그 200주선 그 지금 부근 때에서 종목들을 매수하지 마시고 한참을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도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래가지고 현재 구간은 좀 약간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런 이제 수급 동향도 중요하겠지만은 앞으로의 그런 이제 상품 가격 지금 달러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 텍사스 중진류가 계속 빠지고 있죠.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는 참 재밌습니다. 텍사스 중진류요. 잠깐 보시면은요. 예, 지금은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엔달러인데요. 엔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빠지겠지.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식 차트를 보든지 아니면 어떤 차트를 보든지 한번 추세를 타면은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달러 차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잠시 쉬고 있는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가파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될 거고요. 만약에 엔달러가 만약에 뭐 115엔 이렇게 넘어가고 120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에도 큰 악재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요걸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지금 그나마 이제 엔달러가 꺾였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도 약간 조금 반등에 성공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제 텍사스 중진류 아니고 중진류 같은 경우는 거의 코스피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지금 텍사스 중진류 WTI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80 이하로 하회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도 불가피하게 1900-1800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뭐 금이나 구리 가격입니다. 금 구리 가격도 이거 좀 불안합니다. 사실은요. 그 지금 금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차트가 바닥에서 지금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 깨지면은 또 상품 가격이 또 하락하게 되면서 뭐 이제 원자재 가격의 그런 불안 증세 뭐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내 증시에도 좀 크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하고 구리가 지금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깨질 수 있으면서 국내 증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은 그 변동성, 지금 현재 변동성 장세에서 소형주가 조금 많이 가파르게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소형주가 이제 그 지금 상대적으로 대형주에 비해서도 단기적으로 순식간에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갇혀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소형주에서 그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최근에 보는 뭐 에볼라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종목별, 네, 종목별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쪽으로만 잠깐 매기가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지수가 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나 그다음 현대차, 그다음 기아차들이 점진적으로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지수, 그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상승률을 보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수가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지수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런 작은 종목들 위주로 그런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이 정도에서 마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번 주말에 제가 이제 강연회를 이제 처음 준비하는데요. 주제는요. 시장 변곡점 진단하고 단기 수익 내기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강연회를 별로 이렇게 잘 안 하는 편인데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처음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수익 내는 방법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시는요. 2014년 10월 26일 예, 일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 18층입니다. 예, 참가비는 당연히 무료이고요. 참석 많이 하셔가지고요. 예, 좋은 정보하고 좋은 예, 방법, 좋은 기술적 자료 이런 거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강연회에도 꼭 참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정현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루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관심주였던 테라세미콘이 수요일 고가 기준으로 18,450원을 찍고 8.5%의 수익률을 기록하셔서 승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체 승률 32승 30무 16패가 되셨는데요. 테라세미콘도 참 어려운 장 속에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에이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축하받을 일은 아닙니다. 항상. 예. 자, 여러분들이 축하드리고요. 수익 내셨다니 상당히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을 가지실 수 있겠네요. 네, 농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 테라세미콘을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테라세미콘 진행 상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세미콘을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곧장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다시 한 번 더 눌림목 후 추가 조정 뒤에 다시 뽑아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우증시 끝났던 부분에서 애플에 대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가 나왔어요. 맞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애플 쪽에 이렇게 기운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IT 기기 쪽에서의 반등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OLED 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열처리, 반도체 패키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업체들의 어느 정도 경기 민감 섹터군 자체가 죽기는 어렵다. 여기에서는 반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데 우리가 좀 더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주봉 한번 같이 볼게요.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번만에 돌파하지 않았죠. 한 번만에 돌파하지 않고 자,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꾸준한 상승으로 인해 주가 자체가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의 이 상승 자체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연속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맥점 자체는 16,700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매수가가 1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 밴드 근처에서 잡았던 만큼 짧게 보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고기 한 개 사 먹는 것보다는 소 한 마리를 사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변할 수 있는 종목군이니까 다시 한번 꼭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열처리 장비 테라세미콘 실적 시즌이죠. 거기에 맞춰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좀 더 홀딩하는 관점으로 좀 더 큰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테라세미콘 AS 들어봤고요. 오늘 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예.
저는 작은 종목 안 합니다. 예, 무조건 큰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S1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S1.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하고 궁합이 조금 맞는 종목이고, 지금 주가 자체가 이제 83,000원을 형성이 됐는데요.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자, 이렇게 외바닥 형태를 지금 띄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박스권 캔들 자체 상단으로 다가왔을 때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업의 가치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가? 실적적인 분위기에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 이제는 이 박스권 돌파할 수 있는가라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일단은 세콤, 이 바로 S1이 하는 서비스 내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1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림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서비스 내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매장, 그리고 24시간 편의점, 관공서, 빌딩, 단독 주택도 마찬가지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도 있고요. 심지어 저희 집도 S1이 깔려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지금은 이런 경비업체들, 사설 경비업체들 자체가 상당한 이슈화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안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 현재 정보화 시대의 사회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형성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예전 같으면 가정집 같은 경우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가정집까지도 그러고 심지어 자영업을 한 그런 가게까지도 지금은 이런 S1에 대한 경비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확장적인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좀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또한 가지 더는 바로 여러 가지의 보안적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S1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 보자고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어린이 범죄,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CCTV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 번씩 돌려보기를 할때 가장 불편한 점이 뭐였습니까? 아, 잘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S1이 또 다른 부분 자체,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S1 같은 경우에 HD 모니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CCTV가, 예전의 CCTV, 지금 형성되어 있는 CCTV들은 깊숙하게 우리가 뭐 번호판이라 이런 부분까지는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형체는 드러날지언정 거기에 눈, 코, 입이 세밀하게 묘사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금 이런 LCD로 넘어갈수록 좀더 자세하게 그리고 세밀적인 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집에, 여기 직장에 출근해서 다시 집에 갈 때마다 CCTV에 22군데를 찍힌답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까지 22군데를 찍히더라도 내 얼굴이 안 나타났다면 좀더 세밀적인 묘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꼭 범인에 대한 범죄를 근거하는 그런 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그런 부분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S1 같은 기업들은 수익성이 다시 한번 더 재고될 여지가 많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다시 한번 더 이런 내용을 듣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내용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박스권 처음 언덕을 한번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는 빠졌습니다. 맞죠? 빠지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더 올라오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인데, 자, 왜 주가는 빠질 때마다 다시 한번 올라올까요? 기업의 가치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에 박스권 한 번만에 돌파하지 못했더라도 어차피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파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S1은 85,000원에 사든 8만 원에 사든 75,000원에 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올라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 그리고 또 다시 한번더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이 위치도 상당히 좋은 위치, 변곡점의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자, 주가를 밑에 수급적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기관과 외국인의 손바뀜에 대한 물량이 혹시 보이십니까? 자, 그중에 기관이 매도를 할 때는 또 외국인이 더 받쳐주고요. 또 외국인이 매도를 할 때 또다시 기관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에요. 꾸준히 손이 바뀌는 과정이었고, 자, 여기에 과매도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더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기관은 또다시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시장 상황에 대비해서 크게 뽑아낼 때는 외국인, 기관이 지금 크게 사주고 외국인 또다시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꾸준한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들어오는 물량은 대부분 다 신규적인 물량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맥점적인 위치에서는 다시 한번 큰 상승 흐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테마성 재료가 상당히 다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는 테마성 재료로 승부를 해서 큰 수익을 봤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실적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카멜레온처럼 전략 자체를 조금 펼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는 큰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S1 절대 싼 주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로 봤을 때 이 S1은 상당히 저렴한 상태로 지금 놓여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숲에 한 장은 넘어야죠, 맞죠? 자, S1 지금 가격 권역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매수가는요, 똑같습니다.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87,000원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5% 공략주는요, S1을 소개해 주셨고요. 이상로멘토님의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26일 일요일 오후 1시에도 진행이 되는데요. 25일 토요일에는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강연회를 여시고요. 26일 일요일에는 우리투자증권 목동 지점에서 강연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셨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1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께서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지수의 경우 1925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557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좀 반등의 분위기는 이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대외 변수들이 여러 가지 좀 어떤 우려감들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애플의 실적에 좀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도 좀 발표를 하였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두고 어떤 좀 예산안을 좀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다면은 일단 대외 변수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앞으로도 조금 반등세는 이어 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 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선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의 경우 좀 약보합권에서 시작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현재 243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선물 지수의 경우 경기 둔화에 대한 좀 우려감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어제 외인과 기관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런 좀 매수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선물 지수의 경우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와 함께 좀 수급이 이어질 수가 있다면은 오늘
오늘도 장 마감까지 좀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코스피 지수의 경우 어제 뭐 1930선에서 좀 마감이 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좀 지지열, 1900선이랑 그런 지지열을 확인을 하고 이제서 좀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 보인 것 같은데, 일단 현재로서는 1923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약간 좀 하락한 모습에서 좀 시작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되고 있고, 다만 이번 달 말까지 업종별 그 대표주 위주로 좀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점이 좀 본다면 하나의 좀 변수로 작용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낙폭 과대주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 개선주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의 경우 좀 강보합권에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558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저번 주에 워낙에 좀 상당히 좀 밀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21선 부근에서 좀 강하게 좀 반등을 200선 부근에서 강하게 반등을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반등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면은 단기간적으로는 562선에서까지 좀 오를 수 있을 것이라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이제 지수의 경우는 한 1050원 선에서 좀 거래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워낙에 좀 달러화가 좀 강하게 좀 올라오면서 현재로서 조정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당분간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경우는 한 1050원대 중후반대에서 좀 거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03% 상승한 15,115.29엔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0.3%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11%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 1.26%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0.38%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신한지주도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차 0.55%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만 유일하게 0.48%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03%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KB금융도 -1.43%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동선은 오늘도 1.7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CJ오쇼핑도 1.36%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컴투스는 그동안의 흐름을 소폭 반납하고 있죠. 1.14%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E&M과 메디톡스도 좋은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김근우 연구원님께서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코스피는 일단 뭐 플러스로 시작한 것보다 마이너스권에 있는 업종들이 더 많고요. 일단 뭐 플러스권에 있는 업종들 보면 의료정밀, 그리고 통신, 그다음에 소형주 뭐 기계 보험 섹터 요 정도 빼고는 대부분 지금은 또 기계 보험까지도 좀 마이너스가 들어왔네요. 운수창고가 플러스로 올라왔고요. 일단 의료정밀 쪽은 뭐 DI나 KC텍 정도가 강하게 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은행업종 뭐 기업은행, 그리고 운수창고 쪽은 좀 살펴드리면 KCTC가 4% 넘는 상승세, CJ대한통운이 1% 넘는 상승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동방, 한진해운, 한솔로지스틱스, 인터지스, 대한해운, 현대글로비스, 천일고속 이 정도만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통신 쪽은 LGU 플러스만 1%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 SK텔레콤은 보합, 그리고 KT는 약보합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비금속 광물 쪽도 오늘은 조금 올라오네요. 비금속 광물은 동양이 9% 넘는 수준, 그리고 유니온, 대림 비엔코, 벽산, 그리고 IS동서, 한일시멘트, 성신양의 정도가 강보합으로 좀 시작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종이목재 섹터도 오늘은 좀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 동일제지가 2%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 대형포장, 선창
산업, 한창제지 이건산업, 한솔 아트원제지 무림페이퍼, 한솔 홈데코 영풍제지 테림포장, 아세아제지 정도가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업종마다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중소형주를 좀 살펴보죠. 역시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 현재 상황인데요. 일단 중소형주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일반 IT, 섬유, 의류, 금융, 통신장비, 정보기기, IT 부품, 종이 목재, 통신 서비스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소프트웨어 쪽을 좀 살펴보죠. 소프트웨어 쪽은 비트 컴퓨터가 10% 넘는 상승폭, 한국 사이버 결제가 8%가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이루원, 유비케어, 아로마 소프트, 그리고 라온시큐어, 한국전자인증, KG모빌리언스, G3BNT, KG이니시스, 한국정보인증, 그 다음에 인피니트 헬스케어, 아프리카 TBC, 큐브, 넥스트리밍, 이니텍, 골프존, 엔텔스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컴퓨터 서비스 쪽도 좀 살펴보면 텍셀 레트컴, 그 다음에 슈프리마, 인성정보, 브리지텍, 큐로콤, 마이크래프트, KCS, 그리고 시그널정보통신, 플랜티넷, 정원엔시, 산솔, 인티큐브, KCT, 한일네트웍스가 좀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 IT 쪽은 IT 부품과는 좀 다른데요. HLB라는 종목도 오늘도 신고가를 연속적으로 연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뒤는 이제 비츠로시스, 동브라이테, 로체 시스템즈, 인터앱, 아큐픽스, 그리고 SCD, 삼진, 서울전자통신 같은 종목들이 좀 따르고 있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섬유의료 쪽은 STO가 상한가로도 직행했고요. 부산방지, 원풍물산, 데코엔이, GN코, 가이, 금호엔티, 종목이 좀 뒤를 따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서비스, 통신 서비스 이런 일반 IT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움직임이 강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장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수급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네요. 네, 어제와는 좀 다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좀 양 매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240억 원가량의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한 109억 원 정도의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좀 기관만이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기관이 9억 원 정도의 매도로 보여지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현재 좀 소폭의 좀 매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현재 좀 외국인이 한 1,600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1,300억 원 정도의 매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본다면은 지금 코스피 업종의 경우는 일단 어제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반적으로 좀 매수세가 보여졌는데, 오늘의 경우는 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양쪽 모두 대부분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개인이 64억 원 정도의 매수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는 한 60억 원 그리고 각각 8억 원 정도의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제 가장 그 두 번째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제조업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5억 원 그리고 기관이 한 66억 원 정도의 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도 마찬가지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각각 7억 원, 5억 원 정도의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기가스업도 마찬가지로 12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2억 원 정도의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좀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데, 일단 금융업종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억 원 정도 그리고 7억 원 정도의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에서는 외국인만 현재 좀 2억 원 정도의 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식료 담배 업종의 경우는 현재 아직까지 수급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지금 제약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억 원 그리고 3억 원 정도의 매수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크게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주로 코스피 위주로 수급상 좀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을 한번 좀 장 마감 후까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환율이 7원 90전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과 전망 짚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어제 종가 대비 3원 20전이 하락한 1056원 4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55원 60전까지 낙폭을 좀 더 키웠습니다만 이후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56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글로벌 달러가 엔화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어제 아시아장에서 107.39엔까지 상승했던 달러에는 어제 저녁 106.75엔까지 하락했고요. 유로달러가 1.28달러를 일시적으로 상회하는 가운데 달러원 1개월 물은 뉴욕 여교시장에서 1058원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56원 60전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시아장이 개정된 이후에는 약세를 보였던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 영향이 달러원에게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엔이 106엔 후반대로 반등하고 있고요. 오늘 새벽까지 강세를 보였던 호주 달러가 미 달러와 대비 반락하고 있어서 달러 원에게는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대외적인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재료는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되는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입니다. 전분기 7.5%에 비해서 하락한 7.2%가 예상되고 있고요. 만약 7.2% 또는 그보다 부진한 모습이 드러날 경우 호주 달러를 비롯한 상품 통화들이 급락하겠고요. 엔화의 경우는 위험 회피를 반영해서 강세를 보이겠습니다만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위험 통화들은 상품 통화들과 동반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달러원이 장중에 1060원을 넘어선다면 1066원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부진하게 나올 경우 다음 주에 진행되는 미 연준의 10월 FOMC 회의에서 덜 매파적인 내용의 성명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동안 달러화가 미 경제 지표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다는 것이고요. 미국이 덜 매파적인 조치로 나올 경우 유럽이 유로존의 경제 부진을 반영해 양적 완화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이에 따른 유로화 약세가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의 경우 오늘 발표되는 GDP 성장률을 비롯해 향후 지표가 부진할 경우 위험 회피에 따른 달러 위험 통화상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플이 깜짝 실적 발표한 소식에 수혜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LG화학이 3분기 실적 부진 여파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JB 어뮤즈먼트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전일에 이제 애플이 미국 시장에서 실적 발표를 했죠. 예. 그러니까 회계 그쪽은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회계 연도로 4분기라고 하는 게 이제 7월에서 9월인데 아이폰 14하고 아이폰 6 플러스가 굉장히 좀 많이 팔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팔렸고요. 순이익이 한 13%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LG 이노트 같은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는데 저는 애플과 이제 삼성전자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는 3분기에 이익 부분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 애플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데서. 결국에는 이제 애플의 실적은 당분간 더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애플 쪽과 관련된 부품 업체들은 당분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하고 LG 이노텍인데 이 두 가지 종목은 뭐 당분간 좀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종목은 좀 긍정적으로 많이 봐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제는 이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결국에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이제 다시 한번 좀 앞서가기 시작하는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빠져서 신저가가 나왔는데 52주 3분기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건 예상했는데 또 중요한 건 시장이 어떤 컨센서스보다 더 안 좋게 나왔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매출액이 한 3.5% 정도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0.6% 정도 감소를 했는데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었고요. 엔저 때문에 뭐 일본 제품과 경쟁 관계 있는 광학 소재 제품 위주의 정보전자 소재 부문의 영업이익이 많이 안 좋았고 또 한 가지 이제 석유화학 부분인데 석유화학 부분도 업황 회복 속도 자체가 굉장히 좀 느리게 되면서 이쪽에서도 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GM이 차세대 전기차 라인 교체 작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존 전기차용 배터리 구매를 좀 축소했던 부분, 이 부분도 전자 부문 이익 성장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게 만드는,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부진이 나왔고, 결국에는 그래서 오늘 52주 신저가가 나왔다. 이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오늘 52주 신고가 나왔는데 낙폭 과대에 의한 부분이냐, 이제 사도 돼봐야 돼 본 거냐, 사도 되는 거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뭐 그냥 단순하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낙폭 과대나 뭐 어떤 그런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 정도, 그러니까 추세를 좀 돌리기는 아직도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52주 신저가는 단기적인 공략을 위한 어떤 재료로 쓰셔야지 뭐 터닝 이런 얘기는 아직 할 자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JB 어뮤즈먼트인데 카지노 쪽 이익이 굉장히 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3분기 영업이익 105억, 전년 동기 대비 300% 넘게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198억,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자회사인 제주 신라호텔 마제스타 카지노의 영업 실적이 굉장히 대폭 호전이 됐고요. 이 마제스타 카지노가 3분기 매출이 195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2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60%, 영업이익은 거의 200% 가까이 증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 급증이 JB어뮤즈먼트의 실적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뭐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좀 윗꼬리를 달았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매물 사이 어떤 충돌들이 굉장히 좀 극심하면서 주가의 어떤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입니다. 애플의 깜짝 실적에 위축되며 반락하는 모습이고요. 애플페이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NFC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샘은 어닝 서프라이즈 속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제 110만 원까지도 조금 이탈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이거 뉴스를 본다면은 최대 이제 경쟁사인 좀 애플이 깜짝 실적을 좀 발표를 했었죠. 예상밖에 어떤 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삼성전자에도 오늘 좀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애플의 경우는 뭐 아이폰 6라든지 좀 여러 가지 신제품들이 좀 판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삼성전자의 경우는 그 스마트폰 판매 부진이 최근에 그런 이슈로 좀 작용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의 함좀 부진의 이유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삼성전자가 좀 스마트폰 그 부분에서 좀 사업이 부진한 모습이지만은 앞으로도 삼성전자 측에서 애플을 좀 뛰어넘을 만한 어떤 신제품이라든지 그런 뭐 태블릿 PC 이런 여러 가지 좀 제품으로 내놓은다면은 일단 이런 이슈들을 좀 단기간에 그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경우 좀 반도체 부분도 함께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그런 부진 판매 부진이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한 차례 좀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어떤 반도체 부분에서 어떻게 좀 사업을 넓혀 나갈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좀 신제품도 스마트폰에 대해서 신제품들이 좀 여러 가지 좀 계획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들을 조금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NFC 관련주입니다. NFC 관련주들이 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뭐 관련주라고 하면은 유비벨록스도 있겠고 좀 이루어온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애플의 그런 새로운 운영 체제가 애플 페이를 좀 상용화를 하겠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관련 소식들로 인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그 새로 이제 모바일 운영 체제들이 좀 관련주에도 함께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NFC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NFC 관련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쪽에도 벌써 좀 진출을 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는 좀 장기적으로 좀 살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매수를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단은 워낙에 좀 급락이 그 급등이 좀 심한 만큼 일단은 매수하는 것은 조금 더 이제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현재 매수보다는 전반적으로 조정이 한 차례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단 관련주들은 충분히 좀 장기적으로는 대응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단 관련 소식으로 해서 좀 급등을 하는 이제 경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이런 관련주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그 실적에 영향을 미칠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판단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한샘입니다. 한샘이 현재 좀 4%대의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차례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샘의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그 노후 주택이 좀 워낙에 좀 증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좀 대부분 소비자들 리모델링이라든지 인테리어 쪽에 상당히 좀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한샘에 대해서 실적에 상당히 조금 그 주가에 긍정적으로 좀 장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한샘이 또한 이제 영업점뿐만 아니라 홈쇼핑 관련 쪽에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판매량 앞으로도 증가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샘의 경우는 뭐 그 또한 이제 지금 인테리어 쪽에 여러 가지 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를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뭐 건자재라든지 화장품 쪽 화장실 쪽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인테리어 확장을 좀 통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한샘의 경우는 앞으로도 꾸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NHN 엔터테인먼트가 실적 개선 전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셀바이오텍은 유산균 제조 자체 브랜드 듀오랑 매출 호조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에볼라 테마주들이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뭐 NHN 엔터는 좀 반등이 나오네요. 뭐 3분기 실적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 뭐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적자 규모가 좀 축소되는 부분들, 3분기 실적 2분기 좀 굉장히 혹독했던 바다 여기서 좀 턴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좀 제시가 됐죠. 매출은 소폭 늘었고 영업적자도 축소. 추정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고 그 이유는 이제 모바일 게임 매출이 회계상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더라도 순액 기준인 이 라인 디즈니 무침우 라인 디즈니 치무추무라는 게임의 매출 증가 효과로 영업이익이 이 전분기 대비 개선될 수 있다 영업적자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 디즈니 치무추무 게임의 인기가 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 구글과 애플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약 8개월째 정도 이 게임이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과연 롱런 게임이 될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좀 내비치고 있는데 이제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역시나 그 영업이익 적자, 영업적자 규모가 좀 지속적으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결국엔 4분기에는 좀 턴할 수 있다는 근거를 좀 제시를 했던 것 같고요. 이 라인 팝2 매출 기여가 확대될 경우에는 흑자 전환 그리고 라인 디즈니 츠무츠무 매출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일단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은 가능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존의 게임의 롱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신규 게임의 성공 여부 이 부분이 4분기 실적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NH엔터의 지분 추가 매입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준호 회장의 네이버 매각 대금 잔액의 활용 방안 이 부분이 일단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토스트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 연동한 모바일 커머스 시장의 잠재력 이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 그러나 또 워낙 좀 바닥권에 있고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를 개선시켜야 될 어떤 이 심리 그러니까 이 뒷받침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셀바이오텍인데요. 셀바이오텍 듀오랑 매출 호조 때문에 52주 신고가가 나왔죠. 사실 바이오 종목 중에 52주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셀바이오텍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올 상반기에 이 듀오락이라는 제품의 매출 비중이 전년 동기에 19.2%에서 올해 30.5%로
대폭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률 자체도 굉장히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전체적으로 좀 돈을 버는데 굉장히 좀 잘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셀바이오텍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기술력도 뭐 거의 이 월드랭킹급이기 때문에 뭐 셀바이오텍의 어떤 기술력에 의한 실적 성장은 비단 뭐 오늘로 끝이 날 건 아닌 것 같다. 지속적으로 좀 성장은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내년도가 이 성장이라고 보면 이제 결국에 16년, 17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러나 단기적으로 2015년도까지는 이 회사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지금 PER이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높아졌죠. 그리고 12개월 포드도 한 34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좀 오버밸류에이션이라는 평가를 좀 내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식으로 프리미엄을 주느냐 이 부분이죠. 바이오 업종들이나 헬스케어 장비 업종들이 최근에 일단 오버슈팅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이 에볼라 테마 관련주들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있고요. 그리고 뭐 오리엔트 바이오 그리고 유니더스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에볼라 발병이 뭐 종료됐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들이 많네요. 이 나이지리아 에볼라 발병 종료가 공식 선언됨에 따라서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죠. WHO가 현지 시간 20일 인구 기준 아프리카 쪽 최대 국가인 나이지리아의 에볼라 발병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기자회견에서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 42일간 이 추가적인 에볼라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에볼라 발병의 잠복 기간인 21일의 두 배인 42일 동안 에볼라의 추가적인 발병이 없을 경우 발병 종료를 선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테마들이 좀 소진이 된 거죠. 그래서 진원생명과 뭐 유니더스 그리고 오리엔트바이오 전체적으로 뭐 안 좋은 모습인데 만약 이렇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뭐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호석유입니다. 3분기 흑자 전환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원시스는 중국의 집진기 고성장 수혜 기대감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온세텔레콤 역시 세종텔레콤을 인수한다는 결정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금호석유 3분기 흑자 전환 소식으로 인해서 현재 좀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호석유를 일단은 좀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워낙에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밀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 시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일단 실적 시즌인 만큼 워낙에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면은 주로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일단 금호석유의 경우 이제 패널 유도체 사업 부분에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좀 개선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합성 고무 쪽에서 수익성 개선이 아직까지 본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차츰차츰 좀 더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뭐 금호석유 경우 지금 당장보다 일단 중기적으로 살펴본다면은 내년 말 정도에 좀 여수 에너지 증설에 따른 이런 공장 증설에 따른 좀 효과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호석유의 경우 워낙에 좀 납폭 과대가 된 만큼 기술적인 반등까지 좀 올라와 준다면은 그래도 한 62선 부근이 한 8만 원 선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다원시스입니다. 다원시스가 중국 집진기 그 고성장성 부각의 소식을 인해서 현재 2%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다원시스의 경우 일단은 여러 가지 좀 그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지만 높은 기술력은 가진 업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전기 집진기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아무래도 환경 플라즈마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매출에 대해서 좀 성장성을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보더라도 워낙에 좀 5일선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상당히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지난해에 한번 좀 지연이 되었던 그 핵융합 전원장치 수주가 올해부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이루어진다면은 앞으로도 좀 매출이라든지 그런 성장성도 모두 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온세텔레콤입니다. 온세텔레콤이 현재 좀 9%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일단 세종텔레콤의 그 인수결정 소식을 인해서 함께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종텔레콤의 그 통신사업 부분을 좀 인수를 결정을 하면서 앞으로도 조금 글쎄요 주가가 더 강세를 좀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이렇게 급등한 것을 본다면은 단기간에 차익실현 매물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통신사업을 위해서 어떤 온색 텔레콤이 좀 통합을 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진출감이 상당히 기대는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온세텔레콤이 그 정도까지의 좀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살펴보시는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오늘장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혜승 차장님입니다. 비 올 땐 잠시 쉬는 것도 방법, 관망하는 하루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애플 실적 호조세에 힘입어서 투자 심리 회복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하반기 턴어라운드 업종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 운송, 음식류 업종에 관심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오전 11시에 중국 3분기 GDP 발표 이후에 시장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금일 조정이 매수 기회다.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한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에 정영훈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애플 실적 호조세에 힘입어서 투자 심리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우선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당히 좀 반등세가 좀 나타났었는데요. 가장 그 시장에서 주목했던 게 바로 이제 애플의 이제 실적이었는데,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이제 예상치를 지금 상회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애플의 실적이 매출이 421억 달러를 그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 399억 달러를 이제 상회하는 그런 좀 실 호조세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좀 애플 실적 호조세에 힘입어서 당분간 또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좀 기대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어저께 전일에 그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좀 신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그 오늘 지금 오전장 장시작 지금 초반에는 외국인이 다시 지금 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지수가 좀 소폭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외국인이 점진적으로 이제 순매수 전일에 그 순매수 전환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후장 들어서 어느 정도 중국 지표 발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11시에 이제 중국 이제 지표 발표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추가 반등을 좀 모색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중국 지표가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다시 한번 외국인이 추가 상승 외국인 주도하에 좀 추가 상승을 좀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재감에서로 오후장 역전을 넓은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 코멘트입니다. 자, 또 시장이 또 밀어제끼네요. 그죠? 또 앞 밑으로 또 밀어제끼고 있습니다. 누가? 외국인이 밀어제끼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제가 계속 얘기 드렸는데 좀 심각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 놨다. 결국은 뭐냐면 외국인들 짤짜리판입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들었다가 또 기쁨 줬다가 또 슬픔 줬다가
사람을 울리고 웃고 뭐 이래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짤짤판에 좀 그만 놀아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지금 드는데요. 결국은 삼성전자 가지고 계속 가지고 놉니다. 그죠?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뭐 이런 장에서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스닥은 지금 금일도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 나가면서 560선으로의 회복을 회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종목들과 그 대형 종목군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시장 간략하게 지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110만원대 밑으로 또 밑으로 내려놨죠. 그죠? 1% 가까이 되는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시장도 지금 12포인트나 가까이 위로 제끼고 있던 점입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죠? 여전히 올라오고 있고. SK하이닉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흔들거리실 필요 없다는 얘기 계속 드렸던 이유가 SK하이닉스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실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모바일 DRAM의 성장성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좀 재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애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자동차 오늘 또 현대차 밀어붙이고 있죠. 그죠? 현대차 그 밀어붙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현대차 제가 지난주 주말에 강연회 때였어요. 일요일 강연회 때인데 현대차를 금요일 날 들어가셨다는 할아버님이 계셔서 어르신한테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월요일 날 반등원 팔고 화요일 날 다시 꺼트릴 거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현대차는 지금 15만원대까지 밀어붙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좀 밑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 올 한 해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현대차가 이런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봐야 돼요. 결과적으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는 정의선 부회장, 즉 지배구조 개편상 보면 정의선 부회장이 결국은 많이 들고 있는 지분이 많은 종목군들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은 지금 밑으로 떨어뜨려 놓을수록 지분 확보에 좀 유리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대차 KT, 한국전력 토지 매입에 대한 10조 5천억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 시가총액 날라간 걸로 보면 15조 날라갔죠. 14조가 조금 넘게 날라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좀 더 땅 하나 팔아서 더 유리한 입장에 와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모아놓으면 결과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들게 되다 보면 땅을 매입해서 손실 본 부분보다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한 번 더 우리가 저지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저지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헛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왜? 잉여 자금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이 잉여 자금을 연말까지 배당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저지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접근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부터 좀 접근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를 하시고요. 결국은 조선 섹터 계속 꺼트리고 있죠. 낙인이 안 나왔다는 얘기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ELS 낙 안 나왔기 때문에 조선 섹터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 드렸었고요. 정유화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LS 낙인, LG화학이 오늘 7%나 가까이 빠지네요. 결과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지금 낙인이 안 나오니까 밑으로 밀어 제끼고 있습니다. 그죠? 밀어 붙이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결과는 가야 될 섹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어제 강하게 좀 올라왔어요. 효성 ITX부터 시작해서 코콤, 에스넷, 그리고 어보 반도체 모두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금일도 좀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점도 참고를 해보세요. 결국은 가야 될 시장입니다. 대기업이 그 길로 가겠다고 힌트를 여러분들께 계속 줬어요. 제가 김남주 얘기까지 드렸죠. 그죠? 김남주
여배우가 굉장히 예쁜 여배우가 그 스마트 콘덴싱 즉 보일러를 스마트폰으로 조절하는 그 광고를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 드렸습니다. 스마트폰도 인터넷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보일러도 인터넷이 돼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두 개 다 인터넷이 돼야만 바깥에서 스마트폰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환경 더 빠른 인터넷이죠. 결과적으로 어제 KT에서 10배 빠른 인터넷 즉 기가 인터넷을 선보였습니다. 시연을 했죠.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진짜 0.8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영화 한 편을 그것도 HD급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걸리는 속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의 이 환경 속도 이게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 관련주 S넷하고 다사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도 계속 드렸던 이유가 여러분 떨어져도 사모으세요. 올라도 사모으고 계속 사모으다가 그것이 시세 분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강연할 때도 강조를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좀 좋은 종목군은 길을 닫고 많이 떨어진 종목군에서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계세요. 그게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자 좋지 않은 종목군 자 이제 올라간단다 하는 얘기에 길을 활짝 열어두고 그러니까 낙폭 과대한 종목군이죠. 낙폭 과대만큼 대형 호재는 없다. 거기에 길을 활짝 열어 낙폭 과대가 무슨 또 대형 호재입니까? 이미 빠질 때 계속 낙폭 과대였는데 빠질 때마다 사라 그러면 누가 그런 얘기 못해요. 전문가 아니라 일반인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그게 들을 이유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가야 될 시장만 여러분들 눈여겨 꽉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뭐, 문화 컨텐츠 관련주들도 여전히 나쁘진 않아요. 그죠? 여전히 나쁘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코스닥 중소형 종목군에서는 좀 강한 모습, 대형 종목군은 여전히 약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서울 반도체도 이제 둔각을 만들어 나가고 있네요. 그 점도 참고를 해보세요. 둔각을 만든다는 것은 올리기 위한 포석이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누르고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접근하시는 건 좋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자, 애니메이션 관련주 중에 레드로버가 좀 크게 오르고 있네요. 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간다 간다 확 간다 시장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다 간다 확 간다 자, 이제 뭐 어떤 섹터 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관점을 자꾸 바꾸면 여러분들만 헷갈려요. 결과적으로는 사물 인터넷 관련입니다. 원격 진료죠. 그죠? 유 헬스케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유 헬스케어 관련주가 왜 간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느냐. 자, 금일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힌트를 이미 다 여러분 줬어요. 삼성전자가 여러분들께 자, 이 유헬스케어 관련주, 사물 인터넷 관련주 갑니다라고 힌트를 다 줬습니다. 경동나비 뭐 콘덴싱 보일러 그 선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삼성메디슨과의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분도 유헬스케어로 가겠다니. 삼성메디슨의 의료기기를 어디에 녹이겠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녹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시도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도 결국은 이 유헬스케어 관련과 가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몸에 이상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이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 바이탈에서부터 이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바이탈이라고 부르는 것은 혈압, 혈온,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혈압, 혈온 그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혈압, 혈온은 뭘로 잴 수 있나? 시계만으로도 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계 차고 있는 것만으로도 잴 수 있다고요. 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어떤 굉장히 고령화가 되면서 인구 고령화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들은 건강하게 살고 가는, 즉 소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들이 건강하게 살고 가고자 하는 욕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유헬스케어 시계 하나 차고 있어서도 내 몸의 이상 상태를 내 주치의에게 전달해 준다. 이 부분 안 갈 것 같습니까? 저는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초기 형태, 즉 입는 디바이스의 초기 형태는 의료기기 연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죠. PP팔찌라든가 여러분들의 수면습관 이런 거 이미 제품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바로 갤럭시 S5죠. 거기서부터 또 나온 게
심박수 체크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결과는 뭐냐면 그게 바이탈 체크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기의 형태예요. 그리고 이 원격 진료 형태에 지금 초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힌트는 계속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엉뚱하게 정류, 조선, 화학 쪽에 매달려 계시면 그럼 시장 거꾸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죠? 그래서 힌트 주시는 쪽으로 힌트를, 자, 다 주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사물 인터넷 플랫폼 회사 인수했다. 그죠? 스마트 싱즈라는, 그리고 콰이어트 사이드라는 미국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 회사는 공조체제, 즉 에어컨 냉방기기 공조체제의 회사다. 그러면 지금 보일러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보일러 온도 조절이죠. 여름 되면 뭐 하겠어요? 에어컨 온도 조절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사물 인터넷으로 스마트폰과 연동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미 힌트 다 나왔어요. 그런데도 자꾸 엉뚱한 시장에 매달려 계시지 마세요.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힌트 준 쪽으로만 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보셔야 되고, 지금 시장 굉장히 좋지 않은 낙폭과대의 대형, 아 이게 언젠간 올라오겠지 막연한 기대하지 마세요. 어디까지 밀었다가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밀었다가 올라오면 결국은 본전건조에 팔 거라면 지금 뭐하러 그걸 들어가세요. 그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성정보와 비트컴퓨터인데요. 금일 시초가를 좀 높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밀렸는데, 밀렸는 구간이 눌림목이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위험한 구간이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이런 힌트를 준 곳에서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힌트 받았으면 그 힌트를 들고 끝까지 중장기 투자 쪽으로 가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효성 ITX 봐보세요. 결국은 15,000원대 부근이 또 박스권 하단을 기록하면서 올라옵니다. 그죠? 결국은 올라와요. 못 꺼트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러면 이번 시장과 더불어서 급락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은 살짝 빠졌다가, 금액상으로 살짝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S넷, 결국은 다시 이 시장에서 꺼졌다고 볼 수 없어요. 어버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자꾸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투자를 못합니다. 노 리스크, 노 머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세요. 투자를 망설이지 않았던 사람은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 있는 워렌 버핏이고, 투자를 계속 경고를 했던 루비니 교수, 즉 닥터 둠 루비니 교수는 결국 대학 교수일 뿐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망설이셔야 될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 명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간다 간다 또 간다 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고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 속에 1916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한 채로 558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